네, 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의 메뉴는 고기 듬뿍 설렁탕. 네, 요거는 한우 치마 양지고요. 투풀입니다. 아주 양지 빛깔이 기가 막히네요. 또 설렁탕에는 여러분들 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요 육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가 한두 달 전쯤에 이제 그 소족탕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소족 수육하면서 소족탕을 함께 했었었는데, 네, 그때 소족 푹 구워서 이렇게 냉동해놨거든요. 요 소족 육수를 베이스로 네, 오늘 설렁탕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서 양지 한번 삶아내 줄 거예요. 그리고 요 고기 설명드리자면 저는 오늘 저기 한우 투푸를 준비를 했는데 솔직히 이렇게 좋은 고기 그렇게까지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요거 한 절반 가격이면 수입산 고기 살수 있거든요. 수입산 양지나 사태고기 사셔다가 네, 조리하셔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소적은 냉동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끓여주는 거고요. 네, 이렇게 물이 펄펄 끓으면 양지를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뜨거운 물에 고기를 넣은 다음에 한번 다시 끓어오르고 한 30초 정도 있다 꺼내서 찬물에 헹궈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찬물에 헹궈줄 거예요. 네, 이렇게 고기 준비해 두시고. 네, 그러면 끓여서 녹여둔 우족탕을 솥냄비에 넣어주시고, 네, 물을 1리터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데친 양지를 넣어주세요. 네, 지금 들어간 이 소족 뼈 육수는 충분히 우려낸 상태이기 때문에요. 고기만 완벽하게 익혀주면 되거든요. 네, 들어간 고기를 취향껏 조리하되, 너무 많이 익어버리면 고기가 쉽게 부서지고, 너무 안 익혀도 질기기 때문에 보통은 4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조리를 가장 많이 합니다. 네,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고기 꺼내서 한번 썰어 볼게요. 네, 지금 맛을 보니까 식감이 조금 쫄깃한 식감이 있긴 한데, 네,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바로 썰지 않고 한 30분 정도 식혔다가 썰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썰어줄 겁니다. 소금, 후추, 고기 듬뿍. 고기가 많아야지, 고기가. 다시 끓여줍니다. 끓으면 대파, 소면도 듬뿍. 불 꺼주면 완성. 푸우표 우족 설렁탕 완성입니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에서 단맛이 나.
국수야. 설렁탕에는 고기랑 국수가 많이 들어가야 돼. 그냥 뭐 좀 먹는 느낌이 나지. 제가 오늘 고기를 정확하게 한 45분 정도 삶았잖아요. 밖에서 파는 고기 식감 내시고 싶으시면 한 55분 이상 삶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밖에서 파는 설렁탕 고기는 너무 얇고 이게 지금 그 설렁탕 고기 한 두 배 정도 크기 되는데 이 수육 고기는 약간 씹는 식감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처럼 좀 이렇게 쫄깃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 40분에서 50분 사이, 부드럽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50분에서 1시간 사이 정도. 맛있다. 아직도 살을 열심히 빼야 된다고 느끼는 게 음식을 흘리면 배에 떨어져요. 아니, 설렁탕 시켰는데 이렇게 나오면 사장님한테 컴플레인을 걸어야 되나? 사장님, 아니 저 설렁탕 시켰는데 저 고기 국수가 나왔어. 고기랑 소면이 그래. 아직도 이만큼 남았어요. 요 정도 이제 남았을 때 이제 밥을 살짝 말아줄 겁니다. 비주얼이지. 한 숟가락에 고기가 최하 한두 점씩 올라와야 돼. 그래야 뭐, 고깃국이지. 진짜 맛있다.
저저분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고기가 엄청 많이 남아 있었네. 진짜 후회 없는 한 끼였다. 어제 제가 하체 운동을 굉장히 심하게 했는데 저녁에 뭘 먹지를 못하니까 오늘 아침부터 힘이 엄청 없었거든요. 와, 지금 이 고기 설렁탕 한 그릇으로 모든 게 해결됐어.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또 이런 맛있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늘 고맙습니다. 녹화는 어디까지? 여기까지. 뿅.